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증시의 각을 또 재봐야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영업부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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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장이 좀 혼조로 끝났군요, 보니까. 근데 시장보다 이제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이 네. 생겼어요. 그래서 과연 한국 시장에는 훨씬 더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앞선 그 뉴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17, 1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더 이렇게 늘어지면서 회의를 계속했고, 어제 그 우리 김프로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동을 하면서, 유로화가 굉장히 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1.15예요. 그럼 달러 약세네요. 예, 달러 약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화만 더 특별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네. 오늘은 전형적으로 달러 약세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해서 0.6% 이상 유로화가 강세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엔화도 106엔대로 떨어졌고 네. 한국 원화도 1,200원 밑으로 1,193원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내려왔고, 지금 달러화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세라는 게 아주 특징적인데요. 호주 달러에 대해서는 15개월, 그 다음에 뉴질랜드 달러에 대해서는 6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이런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어제 외국인도 오랜만에 좀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많이 들어왔죠. 삼성전자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들어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비어있는 주머니 다시 채워야 되니까 당연히 대형주가 더 잘 가겠죠. 네. 그건 뻔한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 그 달러의 약세가 외국인들 매수를 촉발하느냐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즌2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중요하다. 왜 네. 여기서 시즌2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시장의 핵심이 뭔가요? 주식시장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는 핵심이 뭘까요? 딱 한 개를 뽑으라면 돈입니다. 네. 돈이 많으면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돈이 적으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온 데는 개인 투자 자금들이 있었고요. 예. 한국의 그 흐름들을 보면 지금 예금 해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금 이탈 또는 예금 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군요. 그런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넘어온 건 아니에요. 부동산에서 좀 넘어왔다는데 저 김영수 센터장 얘기는 일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메인은 아니다. 메인은 예금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금리에 의해서 넘어온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부동산에서는 본격적으로 더 넘어올지는 봐야 되겠고 부동산 자금 넘어오면 큰일 나죠. 근데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에서 많이 넘어왔어요. 상업용 부동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러잖아. 작년 하반기에 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네. 실제로 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상업용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산가들은 상당히 정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네. 부동산 자금 좀 더 들어오면 3천 그냥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자금 들어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공급책이 좀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보셔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지금 달러가 95대까지 떨어졌어요. 95.18이야. 네. 1이 떨어졌어. 96.3 막 이렇게 되던 네. 게 95.1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큰 폭의 하락입니다. 거의 폭락 수준이에요. 과연 오늘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그 뉴스 저 뭐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 하면 좋아질 거니까 그 유로화가 그래서 좋아진다고 생각을 네. 해서 오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단기 상승은 끝났으니 이제 하락일 거냐. 이게 이제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드러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되는 시점, 그러니까 얘네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였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게임 끝이다. 그래서 유로가 더 이상 안 오른다. 이러면 외국인들 들어올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이 아마 중간에 그 다리 역할 정도를 할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번에 유로화 강세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제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 나와서 앞부분을 그 얘기를 다 드렸던 건데 독일 중심의 흐름에서 그 중심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뭐예요? 저 보조금도 주기로 한 거잖아요. 보조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저는 이게 유럽의 재정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선 거 아니냐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깨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네. 유로화는 결국 깨질 것이다. 저렇게 네. 왜 깨질 것이냐 물어보면 아니 무슨 그 뭐야 통합만 하고 재정이 서로 다 각자 따로 노는데 말이 되냐 결국 다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거는 사실 누가 돈을 더 많이 내겠어요? 괜찮은 나라들이 돈을 더 많이 내겠고 그렇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일종의 이게 재정을 어려운 있는 데서 받아서 어려운 데를 좀 주는 거니까 일종의 재정 밸런스를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정 통합에 한 발짝 다가서는 신호다 아니면 출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면 유로화 강세가 여기서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유로화가 여기 오르기 직전에 얼마였냐면 그 지난 그 금 몇 년 내 최저치였잖아요. 달러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를 끊어서 더 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달러 가치가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계속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여부는 굉장히 자산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그동안에는 작년 내내는 금을 어떻게 샀냐면 저희 회사에서 그 달달이 그 적립식으로 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샌골드? ETF, 미국 ETF를 말고? 아, 미국 ETF를 1회 또는 2회 이렇게 사주는 네. 거를 사드렸어요. 근데 네. 올해 들어와서 제가 트렌드를 바꿨어요. 네. 이제는 KRX 금 현물입니다. 금 사실 그러니까 수익금을 이렇게 넘겨서 금을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KRX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미국의 달러 강세가 네, 달러 강세가 이거에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건데 거기에 천병은 역시 유로화인 거고요. 유로화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사실은 앞으로 자산시장에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왜 없겠어요.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중에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달러 말고 다른 걸로 투자합시다 하면 그게 뭐예요? 저가 투자한 거는 원자재 투자 일부는 한 거잖아요. KRX 네. 금은 원자재 네. 투자한 거잖아요. 네. 원화로. 그러면 아 이제 해외 주식 좀 하시죠. 이제 예를 들자면 아 미국 주식 이제 좀 애매한데 중국 주식 하시죠. 아니면 아 한국 주식 더 하시죠. 근데 이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감안하시고 지금도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포인트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가봐야 알지. 항상 가다가 말았으니까 요즘에. 될 듯 말고 될 듯 말고 했으니까요. 좀 더 그건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쨌든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혼조를 나타냈고 기술주들이 너무 달렸기 때문에 쉬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신고점을 갱신을 했다가 빠진 거거든요. 나스닥. 네, 나스닥.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숨차다 뭐 네. 이런 느낌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른 주식들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정이라면 통상 장에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살짝 빠지는 거. 네네네네. 그럴 수 있고 테슬라는 20일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은 순익이 날 가능성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좀 이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실히 안 팔리긴 했었거든요. 잠시. 네. 지금은 다시 잘 팔릴 거로 보는데 그래서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워낙 네. 달러가 약세면 과연 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좀 있어요. 뭘 들고 가요? 미국의 대표 기술주들. 아. 가격도 오른 상태에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을 드리는 거죠. 네. 아,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우리 시장만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달러 약세라면 그렇게 달러 약세 기조적으로 단다면 뭐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큰 기업들만 사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처음에는 그런데 꼭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투자자별로 그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어서 큰 놈 담아야 되는 애들이 있고. 패싱 펀드는 뭐 삼전 같은 거 담아야 되겠지. 그렇죠. 네. 네. 지수 추종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리고 많이 팔아놨잖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고, 근데 뭐, 거기서도 중소형 투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중소형 펀드 매니저들이 따로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중소형 애널리스트 따로 있듯이, 네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형주를 담겠죠. 시장은 워낙 많이 빠져나갔었으니까, 네. 당연히. 어제 대형주 팔아갖고 나간 거잖아. 어제 삼성전자 매수가 그런 성격이. 그럴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근데 시즌2가 열릴 것이냐, 지난주부터 계속 시즌2 열릴 것이냐는데, 열릴만 하면 다치고, 열릴만 하면 다치고 아닙니까? 약 올리는 것처럼. 왜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건? 안 사잖아요, 외부인들이. 아, 살 것 같지만 하고?
하루 사고 계속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쭉 사고 있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제가 아 미국의 신용기업 신용 상황들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국 매수하겠구나라는 말씀 드렸던 거죠. 기업들 한계 기업들은 여전히 영업이 안 되고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 무슨 외국 투자는 무슨 외국 투자냐 우리 현금이나 좀 쟁여놓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근데 달러 약세라는 이 통화 가치의 움직임이라는 건 훨씬 더 거시적이고 큰 지각 변동이니까 네.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한번 보시고 유럽 시장 보시면. 뭐 미국 시장 빠진 것 같지만 안 빠진 겁니다. 다우는 0.6% 올랐고 S&P는 0.17% 올랐고요. 나스닥만 0.8% 올랐고 러셀 2000은 1.3% 올랐습니다. 은행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0.96% 올랐고 영국 0.1, 프랑스 0.2, 그다음에 유로스탁스는 0.5% 올랐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달러 지수가 아주 많이 빠졌고 원화도 1193원, 달러면 6.97이고 엔은 106.8이니까 이번에는 달러가 독특하게 더 많이 약세예요. 그동안에는 유로화만 강세였던 적이 있고 엔화는 107엔대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게 네. 빠진 걸로 봐서는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바로미터 중에 하나인 호주 뉴질랜드 달러가 지금 15개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15개월 6개월 최저치를 찍었다는 거는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거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위험자산 선호고 이러면은 뭐 채권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채권은 계속 좋아. 계속 좋아. 채권은 와 10년물 또 0.9BP가 뭐 얼마 큰 건 아니지만 또 금리가 내리면서 채권 가격은 계속 고공 행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종합적 해석이 안 되는 시장이다. 지금 미국 시장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WTI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가 잘 돼서 야 이거 유럽 재정 통합되고 야 유로가 이제 한 배 탄 것처럼 진짜 움직이네. 얘네가 한 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면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좋아진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1.49%가 올라가면서 41.5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금값도 1843불로 안 떨어집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구리값도 또다시 1.4% 올라가면서 6,500달러를 돌파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원자재 가격도 상승이고 뭐 이렇게 달러 약세가 모든 전반적인 거예요. 하늘의 태양처럼 모두에게 빛을 내리는 하늘의 태양처럼 달러 약세가 모든 자산 가격을 올리는 네.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거고요. 반면에 이제 기술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긴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에 상하이 보다는 항생하고 한국지수의 연동성이 너무 높아요. 항생? 홍콩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상하이 막 4% 올라도 우리나라 안 오르잖아요. 안 오른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홍콩이 안 올랐어요. 근데 어제 우리 한국시장 올랐잖아요. 홍콩도 2.3% 올랐습니다. 근데 상하이는 어제 또 보합이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신기하게 지금 홍콩하고 계속 같이 연동된다. 요 며칠 흐름이 그렇다.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0.6% 내렸고 나스닥과요 2.3% 내렸습니다. 애플 1.3, 아마존 1.8, 마이크로소프트 1.3 떨어졌고 페이스북 1.5, 인텔 0.7, 퀄컴 0.9 떨어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 올랐습니다. 네. AMD 0.8 떨어졌고 엔비디아 1.7, 테슬라 4.5 떨어졌고 넷플릭스 2.3 떨어졌고 웰스파고가 6.6 올랐고 버크셔가 0.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전통주들이 강세였고 기술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븐 무너신이 빨리 합의를 해서 그 제 5차 추경안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맥카시 공화당 하원 대표인데요. 신규 부양책이 9월 말까지 통과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7월 말로 지금까지 돈 주는 거 실업 600달러 주당 더 주는 거가 7월 말로 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합의가 7월 말에 안 되고 8월 초에 되면 한 주 정도 두 주 정도가 돈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심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증시가 의지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